오도리 썰튼. 이번에도 제사로 녹초가 돼버린 결혼 23년 차 아내예요. 제가 원래 장남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전에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들도 있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 당일에만 와서 음식만 싸가고 했지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제사상 준비하고 차리곤 했어요.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힘들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군소리 없이 제사상 차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힘드신지 이젠 제사에 일절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곧 제사인데 이번 달에만 두 번 있어요. 처음 지내는 제사이고 추석까지 세 번이나 보름꼴로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 딸 생일도 깜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진짜 친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신 듯이 혼자 싱글벙글 제사 지낸다고 혼자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하자, 조금씩 하는데 제사 음식이 뭐가 힘드냐 라고 하네요. 손은 많이 가는데 준비하는 건 없어 보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힘든 게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만 해도 나물 세 가지에 과일 산적, 포, 생선, 홍어국, 밥, 세 종류의 전 등등 20가지가 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일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은 채로 바로 음식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남편도 좀 쉬고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빨리 하고 쉬자고 합니다. 또 마트에서 평소에 장을 보면 물가가 올라서 애들 간식, 과일, 찬거리 사면 3, 4만원 나오는데 남편은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항상 궁시렁거리는데 제사 지낼 땐 10만원 넘게 사도 싱글벙글하고 또 장 보는데 음식은 제가 만드는데 옆에서 나물 종류가 왜 3가지밖에 안 되냐, 하나 더 넣어라, 전 종류도 이것만 하는 거 맞냐, 하는 김에 하나 더 만들자, 이것도 만들자, 저것도 놓자 등등 옆에서 자꾸 투집 잡고 비꼬고 남편 말투가 원래 비꼬는 말투라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옆에서 잔소리만 하고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조금 도와줘 놓고 애들한테 너희 엄마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만 시키고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애들이 도와주면 잘한다, 고맙다, 칭찬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 타니까 뒤집어라, 불을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 더 익혀라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자꾸 옛날 시댁에서 했던 방식을 추구합니다. 무조건 새벽까지 제사상 차리라고 고집을 부리고 남편은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자기는 제사상 차리고 술 마시고 하다가 다 하고 쏙 들어가서 자면 그만이지만 새벽까지 제사상 치우느라 더 늦게 자고 아침에 직장 다니느라 찌듬의 반복,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사 자체 때문보다는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좋겠건만 애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도와주는데 뭐가 힘드냐고 하고 대화를 하려 해도 그때뿐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당일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혼자 밀고 나가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